이벤트가 끝나가는구나. 저게 SK 리더스 뷰 2차 그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짓는 거는 이제 다 졌나 봅니다. 외벽 조세까지 다 싹 끝났네요. 지금도 이제 내부 공사도 이제 거의 다 마쳤다는 얘기죠. 전에는 아주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 아줌마가 전화가 왔는데 땅을 투자를 하려는 거예요. 좋은 땅이 나왔다고. 아이, 그래서 아니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나 오냐고. 난 돌아가시겠대. 그렇잖아요, 그죠? 여러분들도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, 이상한 전화들. 아니 전화번호가 도대체 어디서 유출이 되는 거냐고. 근데 좋은 땅이 나왔대. 그래가지고 투자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? 얼마나 좋아요? 그랬더니 이거 그냥 저기 사놓기만 하면은 한 서너 배는 그냥 금방 뛴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랬죠, 그 아줌마한테. 아줌마 저 한 200억만 좀 빌려주세요. 3개월 있다 드릴게. 제가 그 수익 좀 얻고. 그런데 바로 끊더라고요. 아니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자기가 하지 왜 나한테 전화를 해. 나한테 전화를 한 거는 이 새끼들이 사기를 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. 좋은 게 있으면 자기가 하지 왜 남을 줘. 주식을 안 하지만 저는 주식도 그렇다 봅니다. 뭐 주식 방도 있다면서요. 뭐도 있고. 그래서 돈 내고 먹으면은 뭐 찍어준다면서요? 아 그럼 그 좋은 건 자기가 하지 왜 남한테 가르쳐주냐고.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이해를 못하겠다 진짜. 아유 진짜. 아니 근데 가만 보니까요 이 주차장에 그 차를 세워놓을 때 이 전화번호를 연락처를 이렇게 놓잖아요. 제가 오늘 뜻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핸드폰으로 다 그 전화번호를 계속 끼더라고요. 주차장에 있는 차들을 다. 그렇게 유출되는 방법이 좀 있나 봐요. 그렇게 유출되는 방법도 있고 어디 뭐 이상한 사이트 같은데 이제 가입하면 뭐 네이버나 뭐 이런데 포털 같은데, 그 다음에 뭐, 온라인 쇼핑몰, 이런데 가입할 때 전화번호를 넣잖아요. 그러면 그게 이제 유출되는 경우도 있고. 하여튼 유출되는 경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옛날에 핸드폰 가게에서 유출이 많이 됐는데 요즘은 핸드폰 가게에서 그걸 하면 꼭 문서를 파쇄하게 돼 있죠. 근데 파쇄 안 하고 아마 넘어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.
모르긴 몰라도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. 근데 그런 경로가 아 진짜 의심스러워요. 그리고 신문사에서 전화 무지하게 와요. 아 신문 구독 좀 해달라고. 야 인마 니네들이 기사 쓰는 거는 기사거리가 안 돼 이 새끼들아. 아이씨 그걸 기사라고 쓰냐. 안 봐 이 새끼들아. 그럼 뭐 아유 그 구독하면은 뭐 현금으로 얼마를 지원해주고 뭐 6개월 공짜로 하고 뭐 그 다음부터 한 3년인가 뭐 몇 년만 구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. 안 봐 이 새끼들아. 그거 볼 시간이 어딨어. 인터넷 뜬 기사 보기도 바쁜데 한가하게 노닥노닥 그거 신문 보고 있을 시간이 있어? 일해야지. 별의 별 데서 그냥 다 오더라고요. 아. 약 500m 시속 50km. 아이 너무 50km 진짜 지긋지긋한 50km다. 50km의 전쟁 언제쯤 끝날까요? 알았어. 아이, 고맙습니다. 긴 나라가 지금 그곳이 어디냐. 오늘이 대사다 그러죠? 대사. 여름이 정점을 찍는 날 아닙니까? 대사. 근데 저 올 여름 들어가지고 잠잘 때 열대야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불 덮고 잤어요. 계속 잠깐 선풍기 한 30분 정도 이렇게 타이머 해놓고 잘 때도 있고. 근데 요즘은 거의 뭐 선풍기도 안 틀고. 잠시 후 시속 50km 구간입니다. 어저께는 선풍기도 안 틀었던 것 같아요. 집에서 에어컨 잠깐 틀었다가 끄고. 동네 뒤에 산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습하고 이게 더위를 좀 막아주는 것 같아요. 그전에는 에어컨 없어도 그냥 문만 열어놓으면 시원했거든요. 에어컨 넣은 지 얼마 안 됩니다. 비춰주시면은 내가 우회전을 갈 수가 있는데 아 먼저 줄까? 그렇지 고맙습니다. 고마워요. 땡큐. 예 맞습니다.
신세계가 이마트죠. 근데 확실히 홈플러스하고 신세계 이렇게 뜻 보면은 옛날에 홈플러스는 그 삼성 지분이 조금 들어가 있었잖아요. 안 그런가? 근데 확실히 홈플러스가 조금 이제 푹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. 이마트나 이트레이더스 보면 그냥 사람들이 엄청납니다. 그냥 아유 차가 못 들어가요. 근데 홈플러스는 안 그렇거든요. 널널해요 주차장. 아 근데 언제부터는 또 그 마트에 다 그 주차 정상 차단기가 붙어 있어가지고 아이 제가 거의 그 마트를 잘 안 다니거든요. 온라인 쇼핑도 다 하기 때문에.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차단기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그 전에 무심코 그 영수증 버린 순간이 있어가지고 영수증 버려버렸어요. 나가려고 정산을 하라고 그러네. 그러지 고기선타에 가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나왔습니다. 아, 나 진짜 돌아가시겠다 진짜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뭐 누가 거기다 장기 그냥 뭐 주차를 해놓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가? 아니면 그걸로 해가지고 좀 영수증으로 몰려 그러는 건가? 아우 시장이 지금 8시 40분 조금 넘었거든요. 뭐 할머니 아주머니들 이렇게 카트 시장 보러 카트 끌고 여기 옆에가 바로 저거 석바위 시장이에요. 시장 많이 가네. 벌써 열었나 시장이. 시장은 보통 오전 지나가지고 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떨어졌는데 장 봐야 되는데 계란도 없고 명란젓은 좀 남았고 쌀 떨어졌어요. 쌀 떨어졌다 진짜. 아이 쌀떡이 비었습니다. 여기다 짭짤한 오징어 젓갈 다 먹어가요. 오징어 젓갈도 한 통 사야 됩니다. 그거를 아이 마트에 가서 사갖고 들고 올 거냐 아니면 온라인으로 주문할 거냐. 온라인은 아무래도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잠시 후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계란 같은 것도 동네 편의점 사면은 되는데 아니 편의점에서 저 파는 계란이 마트 계란보다 형편없이 작아요. 계란이라 그러는데도 계란 컨테이너 있잖아요. 거기다 넣으면 헐렁헐렁해. 마트에서 사는 계란은 꽉 차는데 야 여기도 50 있고 또 여기도 50 있어요. 지금 100m도 안 지났는데 진짜 너무 단단히들 양심적으로 아이 야 어떻게 알겠다 진짜. 아, 또 사고 안 했네. 아침부터 조심들 하시죠. 사고는 나만 조심한다고 안 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. 나면서 봤는데 뭐 어떻게 서로 조심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가능하면 서행 운전하고 그리고
대형차들 있잖아요. 저는 대형차를 잘 안 따라다닙니다. 빨리 지나가거나 아니면 안 천천히 가거나. 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. 토요일날 아침이라 그래도 한가지네요. 평소 다니는 길이 아니죠, 이게. 선악동 쪽으로 갑니다. 문학경기장 있는 쪽. 어저께 갔던 방향이죠. 그 길로 또 갑니다. 올 일이 또 조금 남아서. 60km네. 여기 60km 단속 카메라가 있었거든요. 저 위에 있잖아요. 앞에 60하고 뒤에 60 했는데 거기다 카메라 달았는데 띄었어요. 어디로 옮긴 거야, 저것도. 저 뒤로 옮겼을지 몰라요. 얘들이 자꾸 저거를 왔다 갔다 해요. 이 나쁜 놈 새끼들. 너 여기 있는 줄 알았지? 여기 있다, 이놈아. 전쟁이 전쟁. 그대 잠 깨어라. 태양 같은 젊은 그대. 태양 같은 젊은 그대. 젊은 그대. 요즘 근래 들어가지고 프랑스 자동차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나봐요. 그리고 저 시트로잉하고 푸조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그 뭐 DS 이렇게 쓴 거 있죠? 그것도 프랑스 차죠?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. 60km. 여기도 카메라. 또 여기도 카메라. 여긴 공해차량 단속이구나. 아, 카메라 천국. 카메라 업체도 그냥 신났어, 그냥. 그대 잠깨. 어저께부터 미니쿠퍼 얘기했더니 그냥 미니쿠퍼가 그냥 정신없이 생기네요. 아, 이렇게 많이 보여 진짜 미니쿠퍼가. 그 전에 이 카키
길 옆에 자동차 전용, 그 자동차,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. 그건 없애버렸네.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아, 너무 사람들은 못상해준다 진짜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이런데 길거리에 차 세워놓잖아요. 전문적으로 그냥 전화번호 이렇게 찍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괜히 쉴데 없이 민폐 끼치는 곳에 그 주차 안 할 경우에는 그냥 차 내에다 그 전화번호를 놓고 다니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.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.